왜? 공부 중이야? 뭐라고 보내지? 뭐 재미있는 이모티콘? 이게 뭐지? 입시 덕후 이모티콘 출시 기념! 시험 기간 여러분의 모습을 MBTI별로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에 특별 이벤트도 있으니 영상 끝까지 봐라. 후! 아, 시험 공부해야지. 근데 시험 범위가 어디지? 입티제야, 혹시 우리 국어 시험 범위가 어디야? 127쪽부터 187쪽까지. 지금 시작하는 거야? 고마워. 좋아, 이제 빵꾸하는 일만 남았다. 아자아자, 화이팅! 이렇게 놀아도 되나? 난 너무 한심한가? 근데 이거 너무 재밌는데? 하, 미리 좀 할걸. 계획이라도 좀 짜둘걸 그랬나. 아니, 이거 배운 거 맞아? 이티제야, 혹시 이거 알려줄 수 있어? 엥, 근데 너 이제 여기 하는 거야? 아니, 하려고 했는데 그게... 후! 야, 뭐해? 있지, 국어 범위계 많잖아. 근데 뭐, 괜찮을 듯? 후! 혹시 영어 2단원 필기 정리해놓은 사람? 오, 인팁, 공부하는구나. 여기 내가 정리해놓은 거야. 아주 좋소. 화이팅!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우와, 이게 뭐야? 너 정리 진짜 잘한다. 고마워, 잘 볼게. 아, 고마워, 이투피아. 시험 화이팅! 후! 야야, 뭐해? 공부 중임. 아니, 나 일도 못 참는. 후! 그럼 이제 공부를 시작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뭐해? 공부 중. 이거 진짜 재밌어. 꼭 봐줘. 아니, 이 스킨캣 절지 않음. 살까 말까 고민 중. 공부 중인데 내가 방해했나. 소리 쳐놔서 시끄러워지면 어쩌지. 아, 공부 중인가? 나도 이제 공부해야겠다. 근데 공부는 역시 이 뭔 개소리야! 후! 입시 덕후 이모티콘이 출시될 수 있었던 건 후먼들의 사랑 덕분이에요. 그래서 인스타 스토리 월 게시물로 이모티콘 사용 인증샷을 올려주는 친구들 중 5명을 선정해 아이패드, 애플 워치, 문상 5만원 슈슈 뿌리는 이벤트를 준비해봤습니다. 참여 방법은 고댓 및 입시 덕후 인스타에서 확인. 보고! 그럼 만관부! 빠이!